2024 대한민국 불교문화엑스포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5일 개막했습니다. 대구시가 2024년 신규 스타 기업 3개사, 프리스타 기업 7개사를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전통 불교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대한민국 불교문화엑스포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5일 대구엑스포에서 개막했습니다. 행사는 전통 불교문화의 진수라는 주제에 맞춰 스님들의 법문과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사회적 처방을 제시하고 전통 불교문화 관련 상품과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152개 업체가 참여해 공예와 건축, 의복, 수행의식 등을 아우르는 전통 불교문화 상품전과 한국전통 및 불교미술 작가와 불교 철학을 기반으로 한 불교예술전이 상시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대구 경북 큰 스님들의 법문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담마토크, 사찰 음식을 중심으로 마음수행 문화를 소개하는 주제전, 도심공양강도 선보입니다. 대구시가 2024년 신규 스타기업 3개사, 프리스타기업 7개사를 선정하고 5일 지정서를 수여했습니다. 올해는 스타기업은 3.8:1, 프리스타기업은 5.7: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선정기업은 기업 맞춤형 유형별 특성화 지원과 기술 경영 전문가 자문단의 컨설팅, 글로벌 IR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유형별 특성화 지원으로 기업별 목표 설정과 체계적 성과 관리가 가능해 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과 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